도서관에서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을 만나보기 힘듭니다. 평소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친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느끼는 도서관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황나리 기자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이에요. 이리 좀 와보세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에 푹 빠져있는 어르신들.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이 세월이 지나면서 겪는 심리적 박탈감이 표현된 그림책입니다. 어르신들은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감정을 느끼지 말고 빨리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 읽어주니까 그 읽어주신 분의 감정을 또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그림을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내가 더 빨리 와닿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이어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니 감회가 새로워지는 듯합니다. 10살의 해방을, 15살의 6.25 전쟁을 경험한 박상법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자서전엔 아내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생각이 새록새록 아주 좋았던 그런 추억이 돼서 추억이 생각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드리고 자서전을 만드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는 경기도가 작은 규모와 인력 부족으로 독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도내 작은 도서관은 1,185개로 이 중 20개 작은 도서관을 선정해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험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각 공공도서관에 배포함으로써 우리 독서문화 프로그램 자체가 경기도 전체에서 시행될 수 있는 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기지TV 황나리입니다.